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생즉사 사즉생. 네, 네. 살아서 돌아온 귀한 각도기 박선준입니다. 네. 매수로 죽고자 한 게 네. 일단은 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네. 조만간 현금 종목을 다시 편입할 예정이라는 거. 현금 종목이 너무 없어 지금. 네, 네. 그래도 이틀째 반등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또 페이스북 영향으로 이제 나스닥 상승률이 2% 넘게 빠지면서 저는 장중에 마이너스 날 줄 알았어요. 오전에. 페이스북 때문에요. 이거 또 나스닥 1.5% 정도 빠지면 또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근데 마이너스는 조금 네. 심했던 게 나스닥이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폭등했던 거 빼고도 네. 5%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야. 옛날 같았으면은 아무리 뭐 누적으로 3% 올라서 반영돼야 돼요 해도 나스닥 선물 빠지면 족족족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지금 나스닥 테크 선물이 2.2% 아직까지 빠져 있는데 네. 이걸 반영 안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약간 제 생각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엔솔이 폭등을 했죠, 주가가. 네. 이게 정말 주식 숫자가 적으니까 편입 비중 채우면 이렇게 크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게 뻔히 보였는데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이 편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쩌나 왜곡이 계속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젠솔 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엘젠솔은 근데 기관 그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가 조금은 그래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뭐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에서 있는 SK온, 그러니까 SK배터리 사업부가 큰 이익을 못 내잖아요. 네. LG이노, 엔솔도 아직 큰 이익은 내긴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죠. 설비 증설을 해야 돼. 버는 쪽쪽 그냥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죠. 돈을 벌 때쯤 되니까 단가를 후려쳐. CR을 해버려. 그럼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럼 결국은 언제부터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냐면 도륙이 돼야 돼. 살아남은 자의 잔치가 벌어지겠죠. 지금의 반도체하고 똑같이. 그럼 도대체 몇 년이 걸릴 것이냐. 물론 이제 반도체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도륙이 안 당하려면 설비 증설을 해야 돼. 뭔가 이게 무슨 띠 같아. 해결되지 못하는 띠 같은 상황에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일단 뭐 당분간은 전방 수요가 좀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생산량과 특별히 비순수 전기차 쪽에서의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과 미국 쪽에서. 지금은 테슬라 혼자서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외 다른 업체들이 얼마나 캐치업을 할 수 있는지가 2차 전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21년도는 전체 총량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만 비중은 역시 테슬라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참, 오늘은 진단 키트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지, 이번에는. 네. 이거는. 자가 진단. 네. 저번 주부터 근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막시무스 불러놓고. 네. 이거 있잖아. 의사들이 이게 95% 이상으로 되게 선호하는데 주가 바닥이잖아. 이거 실적도 괜찮고 이거 한번 공략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근데 제 잘못이에요. 사실은 뭐 좀 뭐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거기서 같이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경각심을 잃었던 거지. 그게 있잖아.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조금 아쉽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당했으면 좀 더 아쉬운데, 참,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석연찮죠. 상당히 정치계를 무시하는 발언인데요. 기분이 많이 나빠. 근데 사실은 살 돈이 없었어. 그게 제일 커, 사실은. 살 돈이 너무 많이 물려 들어가가지고.
많이 아쉽네요. 네. 참 오늘 진단키트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진단키트 가격이 처음에 개당 한 9,000원 정도 하다가 3,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시젠이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직후에 많이 올랐다가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이 또 자가 진단 중심으로 바뀌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에서는 이 3,000원까지 떨어졌던 자가키트 가격이 뭐 4만 원에서 최고 6만 원까지 벌어지는 현상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 생각나네. 것 같아요. 마스크 생각나. 네, 마스크에서 그 사태가 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조업체들은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고 네. 또 연휴 기간에 그 문 대통령이 SD 바이오센서를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SD 바이오센서 그 경영진이 그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저는 그 수치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키트를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20년 대비해서 21년에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는데 그 21년에 생산한 거를 22년 1분기만에 다 생산을 하고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산한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거 생각해보세요. PCR 검사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 꽤 많이 했죠. 한 막판에 했잖아. 우리는 막판에. 예, 그렇죠. 사실은 거의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막 작년 연말하고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건 자가 진단이에요. 네. 거의 마스크급이야. 심심하면 해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 복합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하겠죠. 그렇죠. 게다가 이 기업들의 단체 구매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오늘 약국 가서 한 20개 사왔거든요. 20통 사왔거든요.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또 30통 주문을 했고. 보니까? 아니, 저희 회사. 회사 지점거. 지점거. 네. 네. 이런 뭐 법인 매수 수요도 많고 개인들의 수요도 많고요. 해서 그렇죠. 참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에 코 한번 쑤시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지난 연휴 동안에 그 SD 바이오센서 전무 인터뷰를 보니까 현재 지금 컨센서스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신한금융 투자에서는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요. 목표가를 SD 바이오센서를 6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SD 바이오센서와 협업해서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인탑스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 인탑스. 우리 알고 있는 네, 그 인탑스요? 맞아요. 네, 휴대폰 이제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데 왜 이거하고 네, 상관이 있죠? 신사업으로 진단키트도 만듭니다. 미쳤다. 네, 네, 그래서 요즘 핸드폰 부품사와 다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인탑스도. 네. 네, 오늘 SD 바이오센서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SD 바이오센서가 이제 의료 정밀 섹터에 소속돼 있는데 이 업종이 23.4% 상승하면서 2위 업종이 보험 4.6% 올랐거든요. 네. 1, 2위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 이건 좀 왜곡이네, 저것은. 네, 한 기업한테 너무 흔들렸죠. 네네. 업종이.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 같이 이제 인증을 받은 자가키트 만드는 회사고요. 21% 상승, 수젠텍 19%, PHC 22%, 시젠도 16%. 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오늘 미국 자회사가 4천억 규모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네. 오늘 4%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올랐고요. 인탑스 오늘 4%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쉽게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외국은 잘 못 만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까지 필요한 걸 보면 그죠? 야, 네. 우리나라는 저것도 그렇게 빨리 카피를 했잖아. 뭐지? 보톡스도 순식간에 카피해서 수십 개 회사가 만들어서 네. 카피의 달인들이야, 진짜. 그래서 네. 수출 계약도 굉장히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휴마시스가 뭐 오후 3시가 넘어서 이제 매출액의 한 50%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를 또 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지. 자가 진단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요가 진짜 오히려 그동안에 없었던 거라서 요거는 약간 주가를 다르게 봐야 또 될 것 같아요. 피크아웃하고 조금 다른, 피크인인가, 그러면? 피크아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네. 21년 대비해서 22년에 매출액도 떨어지고, 순이익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네. 걸로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22년에 컨센이 쭉 바뀐다, 상승하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아마 시장에는 지금 오늘 기대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피크아웃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지금 어디죠? 북미 어느 국가에서는 이제 그냥 다 까고 지낸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백신만 맞으면은 패스 검사도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도 점점 세계적으로는 열리고 네.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벌써 주식은 꿈틀거리고 있어요. 네. 네. 오늘도 리오프닝주들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뭐 여행주도 그렇고요. 그렇죠. 항공주들도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이 사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네. 1.7%, 2%, 2.1% 이렇게씩 반등을 했는데요. 과연 여기서 이 상승 추세로 쭉 갈 것이냐, 따라가야 될까에 대한 리포트가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이 내주셨는데요. 이경민 연구원 작년 연말 연초 스타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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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2600포인트를 하단을 전망을 하면서. 네. 여의도 차인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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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는데, 네. 이번, 이 하락 추세 속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지금 내주시고 계십니다. 낙폭과대 인식 속에 연내 7번 금리 인상까지 언급됐던 이 과잉 반응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반등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개별 기업 호재가 있었지만 중국의 마켓 PMI,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부진했는데 이 경제지표 부진이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어도 추세 반전은 힘들 것이다. 네. 네, 경제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긴축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 점에서는 50BP는 힘들겠네. 이렇게 조금 부담은 덜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를 되돌려서 상승 추세로 가기는 힘들 거다. 이런 의견이고요. 네. 특히나 2월 달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폭증으로 경제지표 부진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후에 2차 하락 추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피 2750선 이상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몇 번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경민 팀장님, 투자전략 팀장님의 머릿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요즘에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공급망 적체 해소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진도를 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 속에 잠깐 빙이 돼서 들어갔다 나오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2750일지 2800일지 2850일지 누가 알아? 그거는 그건 몰라요. 모르죠. 그건 네. 몰라요. 그냥 2750 얘기한 거니까 너무 거기에 숫자에 연연하지는 마세요. 저기 2750 나는 2850이길 바래. 그럼 나도 거기서 현금을 조금 더 확실히 현금 종목을 확실하게 챙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오른 주식들은. 그래서 네, 2750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가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또 곧바로 10% 이상 반등을 또 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두 종목이 난리도 아닙니다. 넷플릭스, 테슬라. 예, 네. 그리고 이제 잘 지켜주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6%나 반등을 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는 주가 51만원, 시총 기준으로 120조 원을 넘어선다면, CATL보다 비싸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 네? 네, 왜 비싸지? 상대적으로 이제 캐파대비 비싸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대로 현대차 증권에서는 CATL과의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에비타 마진율은 이미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64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시초가에 60만 원 조금 안 되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 다시 정고점 돌파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서 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LG 화학도 오늘 6% 올랐고요. LNF 6%, 에코프로 8.4%, 에코프로 BM 3%, 첨보 5.7%, 동화기업 3.4%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과 이제 삼성 SDI는 오늘 조금 별로 이제 오르지 않았는데요. 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SK이노베이션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지난주 컨센을 하회하는 이 영업 손실 473억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컨센서스가 뭐 6천억 이상 형성이 돼 있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정제 마진이 강세를 보였지만 가동률이 낮아서 업황 호조를 누리지 못했다. 네. 그리고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실적 상향 조정은 가능하지만 배터리 사업부의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기존에 목표로 했던 22년도 흑자 전환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SK온의 가치 재평가가 기대가 되지만 저가 수주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증권사에서는 또 이 물적 분할 관련된 의구심이 좀 해소가 된다면 SK온의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 기대가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빨리 그 물적 분할 이슈는 마무리가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는 반면에 미래에셋 증권에서 심각한 저평가 상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130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 이 LG엔솔 수급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22년도 배터리 부분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LG엔솔과 굉장히 유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증설과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설립을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고요. 해외 증설도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삼성 SDI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리비아나하고 루시드죠. 루시드하고는 깼죠 지금. 헷갈려 루시드하고 리비아나하고. 네. 네. 저도 헷갈리네요. 네. 근데 스텔란티스가 훨씬 더 크죠.
리비안하고 루시드 만들어봐야 몇 대나 만들겠습니까? 스텔란티스는 그래도 수십만 대 일단은 만들 수 있는 회사니까 저게 훨씬 더 좋은 모양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카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온오프라인에 걸쳐서 전반적인 소비 회복이 강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순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37%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미국하고 똑같네요. 미국 비자 관계자가 그랬는데 밖으로만 안 돌아다니니 쓸 건 다 쓰고 댕긴다. 그렇죠. 네, 오프라인 소비가 조금 줄어들면 이제 온라인에서 대신 소비를 네. 하면서 카드 소비액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4분기 대손율도 떨어졌습니다. 2%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떨어졌고요. 1.96%로 연체율도 낮아졌고요. 미래 경기 전망이 좋아져서 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했습니다. 네. 네, 비용이 감소한 거죠. 견조한 소비 회복과 우려보다 나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고려해서 카드 이용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22년도 순이익도 5,026억 원을 전망을 하면서 6%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카드 이용 금액 상승하면 또 따라서 실적도 회복하는 비례해서 올라가는 PG 업체들도 오늘 좀 기대가 되는지 조금 상승을 보였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이 3%,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2.3%, 이니시스가 1%, 이 자회사인 KG 모빌리언스가 2.6% 상승했고요. 삼성카드는 1%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존비즈원에 대해서 이 최근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굉장히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작년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6%까지 많이 늘렸더라고요. 네. 이 오늘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성장 둔화 구간의 밸류에이션 하락에 유의하라 하면서 목표가 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 관련 매출 감소 그리고 이 위하고라는 제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서비스 신규 고객의 제한적 증가 네. 그리고 개발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 30% 하향을 시켰습니다. 아, 개발자 임금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160억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컨센서스를 약 30% 정도 하회를 한 수치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2월에 그 MSCI 지수 변경에서 더존비즈온과 신풍제약이 함께 편출될 가능성이 여러 리포트를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또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도대체 어디까지 목표가 계속 하향할 건지 여러 증권사마다 돌아가면서 이 하향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반대로 국민연금은 작년에 지분을 꽤 많이 늘렸더라고요. 네. 2020년 말에 지분이 3.95%였는데 2021년 말에 6.23%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 지분 대비한 50% 이상 확대를 한 거니까 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매출 채권 팩토링 사업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하고 예측을 해봅니다. 작년 9월 달에 이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급등해서 지금 가격의 뭐 두 배 수준, 11만 원 정도 이상까지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아, 그때 샀던 사람들은 어쩌냐, 지금. 그니까요. 그때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났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업은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세 캐피탈, 웰컴 저축은행, 한투 저축은행과 함께 이 팩토링 사업이 계속 힘쓰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워낙 그 탄탄한 이 서비스를 갖고 있잖아요. ERP 서비스. 네. 얘네도 금리 인상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나? 밸류에이션은 영원히 높은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게요. 밸류에이션 항상 높았거든요. 몇몇 회사들이 있어요. 항상 뭐 30, 40배 이상 받았던.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뭐 30, 40배 이렇게 받았는데, 매출액 성장률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멀티플 하향으로 이어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뭐 현금 흐름 워낙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은데, 매출과 이익 증가가 떨어져서 주가 빠지면 이제 PER 배수가 소위 말하는 산업 수준의 일반 산업 PER 배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기다렸다 어느 시점부터 또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시결로 잘 지켜보고 이렇게 주가 빠졌으면 이제부터는 관찰 대상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신사업 발표했을 때의 그 열불이 조금은 가라앉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기존 본업에서 예상만큼 성장이 네.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일회성 이슈라면 네. 다시 회복이 되겠죠. 네. 네. 항상 투자자는 이럴 때가 좋을 때야. 그렇죠. 예, 여기 기존 주주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러 오르시지만 네. 작년에 딱 이 신사업 매출채권 팩토리 사업 발표를 했을 때 네. 엄청 꿈에 부푼 리포트도 나왔고 와 이거 대박인가 공부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주가가 네. 빠지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럴 때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추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네.
그리고 이제 더존 비조는 오늘 1%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내줬습니다. 21년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13억 8,700만 대 판매가 되었고요. 지역별로는 미국이 성장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14% 네. 증가, 인도가 12% 증가했는데 중국은 2% 감소를 했습니다. 네. 예, 부품 구매력이 막강한 애플의 공급망이 가장 빨리 정상화되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 밴더들 주가가 최근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노텍과 뭐 하이비전 시스템 관련한 이제 다른 카메라 주들, 뭐 여러 뭐 자율주행 테마 이런 것도 엮였었죠. 네.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모델이 조금 부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판가 600달러 이상 시장에서 12월 달에 애플 점유율이 80% 거의 독차지를 했었습니다. 아, 심하다. 아니,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80%라고? 네. 와. 그러니까 ASP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수가 나와도 ASP 한 3배 차이 날 거라는 게 말이 맞네. 네. 예.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렸던 건데 600달러 이상이라고요. 600달러 이상. 네. 600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원 이상에서는, 아, 80%. 아, 진짜. 그러네. 네. 반면에 이제 폴더블폰 시장은 꽤 성장을 많이 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1640만 대 판매로 91%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아, 여기서 또 삼성전자가 잘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3천만 대쯤 돼야 돼요. 3천만 대쯤 하면 진짜 의미 있어. 전체 판매량 대비 그래도 한 10%. 10%까지는 나와야 되죠. 그렇지. 그거지. 전체 판매량 대비 10% 정도가 나오면, 아, 진짜 의미 있어요. 나 진짜 응원하는 의미로 한 대 폴더블 하나 사주고 싶어. 저한테요? 네? 아니, 뭐, 그냥. 아,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의 카메라 모듈 벤더 중에 이제 라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애플의 요구로 이 카메라 모듈 수직 계열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중국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큰 뉴스입니다. 네, 오늘 이게 이제 한국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애플의 요구로. 애플의 요구로. 아, 이게 중요하죠. 얘네가 1등이거든요, 전 세계. 라간, 그 다음에 또, 오필름? 오필름. 이런 회사. 오필름 문에 나가 떨어졌고, 이번에. 네, 샤프랑, LG 이노텍이랑 네. 경쟁 관계 있는데, 아, 이 라간의 입김이 좀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라간이 갖고 가면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라간이 이제 작년인가? 이 차량용 시장까지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진짜 손바닥 뒤집기처럼, 만큼은 쉽지 않지만 전환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거든. 그렇죠. 예. 이거 안 좋은 뉴스네. 아주. 그래서 뭐 이노텍이랑 샤프랑 같이 경쟁 중인데 상대적인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어서 오늘 LG이노텍은 좋은 장에 0.57%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2.7% 하락했고 뭐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오늘은 조금 안 좋지. 별로더라고요. 네네. 렌즈들. 렌즈 그렇지. 오늘 렌즈 회사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된 거군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뉴스인 게 저 업체 잘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대만이 강한 업체잖아요. 강하죠. 대만 시가총액이 한국보다 높은 거 아세요? 따라잡혔죠.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TSMC에 워낙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결국 애플바한 거지. 대만의 그 시가총액을 애플이 만들어준 거다. 그렇죠. 이거 과언이 아니죠. TSMC, 그다음 폭스콘? 뭐 이런 나간? TSMC 비중이? 그 정도 될걸요. 아, 그러니까 이거까지 3분의 1은 안 되겠지. 우리보다 시가총액이 크니까. 저기보다 조금 더 큰 거니까. 하여튼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삼성도 보다 좀 크네요. 6,700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500조니까 700조나? 하여튼 뭐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가 3분의 1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안 하겠죠. 하여튼, 아, 근데, 참. 저는 그래서 이건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다, 자금이. 아니. 얘네 월급이 적어도 일 잘해요. 그러니까 월급이 적은 왜 월급이 적어도 일 잘하냐 부동산 가격이 안 높아서 그래요. 얘네 왜 그러냐면 부동산 토지 공개념인데 좀 우리나라도 토지 공개념 일부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작은 돈으로 일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삶에.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를 추월하는 상황들이 벌어지. 물론 애플하고 그걸 잘해서 그렇지. 그 뭐야 토니 창인가 무슨 창 있잖아요. 그 TSMC의 창업주가 잘해서 그런 거긴 하고 폭스콘 잘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일을 갈고 있잖아 삼성전자한테. 근데 일을 갈았는데 결국 저렇게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이겨내려면 사실은 나 대우 잘 받아 이러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잘 안 떠날 거 아닙니까?
개발자나 기술자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15억이야. 근데 연봉이 1억이야. 대우 잘 받아? 아이씨, 15년 동안 일해봐야 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저기 뭐야, 대만은 5억이야. 연봉 1억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5억에 연봉 1억이면? 아, 그러면 특급 대우지. 그러면 뭐. 똑같은 상황. 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 그 계열, 대기업 다니는 회사 분들 중에서 그 지방 점포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 집값이 싼 지방에 있는 분들의 그 생활 수준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업. 예를 들어,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코를 예를 들자면, 포스코에 뭐 이렇게 포항이라든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서울에 사시는 분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훨씬 높죠. 이미 안 돼. 지방 유지야, 그분들은. 차도 좋은 거 탈 수 있고. 아, 그렇죠. 거의 뭐 의사하고 동등한 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 저는 이게, 대만한테 딸리는 이 상황들은 정말 안타까운 것 같고, 저 여기 이게 부동산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무슨 뭐,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변리사? 변리사 돈 제일 많이 벌잖아요. 5억, 10억 벌잖아. 그래봐야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집값이 너무 높아서. 서울에 있으면 그 사람들 별거 아니야. 왜냐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 봐봐. 5억 받았어, 5억. 5억 받으면 거의 2억, 저거까지, 보험료까지 해가지고 2억 5천 정도 세금 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생활, 그게 높아지잖아. 변리사인데. 변리사인데 맨날 라면 먹고 이럴 순 없잖아. 그렇죠. 내가 변리사인데, 아, 변리사 선생님, 밥 좀 사주세요. 근데, 아이고, 이럴 순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씀씀이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 뭐 1억 5천쯤 써. 그러면 또 애들도 또 좋은 유치원 보내고 뭐 이러면 돈 좀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 1억 5천 넘게 써. 많이 씀씀이 해퍼지면 한 2억 써. 그럼 돈 나, 5천만 원씩 모아갖고, 1억씩 모아갖고 집 언제 삽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갭 투자하시고 공부해서 하세요 이러면 말도 안 되네. 그 사람 바빠서 다른 거 할 여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어디 어느 지역에 얼마짜리를 쓰면 막 주말마다 돌아다니면서 사고. 아,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부동산 유튜버로 전향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대만 얘기만 나오면 아, 대만 공부로 가고 조금 해봤는데 이게 중소기업이 많아서 오히려 한국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되고 있어.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네. 네. 좋아지겠죠 앞으로. 네. 네, 오늘 좀 말이 끝에 좀 길어졌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반등해서 오늘 기쁜 날이니까 네. 내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내일은 또 아, 네. 그리고 오늘 중국 마감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장이 없었어요. 네. 계속 놀고 있어요, 중국애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